친구들 샬롬.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우리의 꿈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더 신나고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같이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선생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 주신 예수님을 보내 주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이번엔 일어나서 더 기쁘고 신나게 함께 찬양해 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번에 오세마 친구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약속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원의 진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만나와 물을 주시고,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구원의 문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해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콩닥콩닥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려요. 마음을 모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디 있는 곳이나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예쁜 친구들이, 거룩한 주일 우리 예쁜 친구들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인 되어 주셔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 온 가족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다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세요. 빨리 오게 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엔 말씀 여행 함께 떠나볼게요. 손성경책 준비하고 다 같이 이것은 성경. 오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성경의 뽀뽀를 성경을 덮고 예쁘게 맘속에 넣고 말씀 여행 떠나요.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 여행. 하늘 아빠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 여행. 하늘 아빠의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우리 모두 두기를 좋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이뜨뜨로 출발.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옛꿈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함께 참여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도 만나러 가요? 삼촌 고모 또 다른 친척 있는 친구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손 내려도 괜찮아요. 자, 요즘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또 가깝게 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와, 사람이 엄청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다 같은 한 가족, 한 친척이래요. 옛날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의 사진인데요. 옛날 옛날에는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운데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어때요? 이 사진을 보니까 누가 할아버지고 할머니인지, 오, 내 삼촌은 누구지? 어, 저분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족보예요. 뭐라고요? 족보. 족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복잡한 사진을 잘 정리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잘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있는 게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아래 있고요.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여기 있어요. 우리 아빠한테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겠죠? 바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우리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가 여기 있고 우리 아빠의 엄마인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아빠인 외할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우리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인지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걸 뭐라 그러냐면 족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도 족보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도 족보가 있대요.
누구한테도 족보가 있다고요? 예수님한테도 족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으쨔! 와! 우리 예쁜 친구들이 잘 알 수 있게 목사님이 그림을 빼고 글자를 빼고 그림으로만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었죠?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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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로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을 쭉 따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만 제일 처음 보이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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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아서 이렇게 가장 끝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온 족보를 따라 오시게 됐어요. 친구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빠 엄마는 누구로 나올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로 나와요. 그런데 친구들, 이제부터 목사님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자, 글자를 아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한 마디씩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우와, 친구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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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낳아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아요, 친구들. 이걸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목사님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 그런데 친구들, 가만히 보면 여기에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비어있네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를 비워놨을까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아까처럼 글자를 아는 친구들은 읽고요.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데요. 영생이란 말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세요. 근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 있고 예수님 저기 있고 우리 친구들 저기 떨어져서 그냥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어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 성취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예수님 앞에 늘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은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는 예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맨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우리 말씀맨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말씀이 안 나왔죠?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하면 나와라 말씀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나와라 말씀. 보이나요 친구들? 자, 이 말씀이에요. 길지 않죠? 자, 말씀명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짧죠?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제 말씀맨과 함께 율동을 하면서 함께 암송을 해볼 거예요. 자, 잘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와, 친구들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준비하기 전에 말씀맨과 함께 외치고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 암송 준비하면 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얍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친구들? 자, 그러면 말씀 암송 준비 얍. 자, 한 번 더 말씀 암송 준비 얍. 와, 너무 잘했어요. 시작할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 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우리 한 번 더 말씀맨과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 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율동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 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도 한 주간 말씀 암송하면서 씩씩하게 튼튼하게 보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